영유아 학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 보육 체계를 합쳐 일어나는 유보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현재의 갈등과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권익 중심의 상향 평준화 유보 통합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보 통합 이전인 올해부터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짐과 동시에 학급당 원화 수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자격, 처우 문제를 두고는 교사의 질이 바로 교육의 질이므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사들 역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과 처우를 상향 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에 소속된 3에서 5세 장애 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교육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학부모 연대는 특히 유보 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여당과 야당,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보 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협력을 다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 최대 약자인 영유아들을 위한 유보통합 정책이 이념 논쟁과 정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구체적인 유보통합 재정 확보 계획 수립과 단기 보육교사 양성원, 사이비 양성원의 자격증 남발에 대한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